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인데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다루는 어떤 영상, 제가 다루는 컨텐츠에 따라서 교계가 움직이고 또 정치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제가 이 강단에 서는데도 이거 놓고도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채팅에는 막 계속 글 올라오고요. 저기 누가 갔어? 저기 누가 갔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모습이 돼서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싸워야 될 세력은 분명한데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초점이 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또 싸울 때 정말 주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집회, 회개 집회 참여해서 저도 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국가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라는 모임으로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 대각성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막 비상하게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각성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회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집회 타이틀 딱 붙이면은 편안하게 은혜 받기보다는 뭔가 좀 비장해지고 그렇죠. 영적인 긴장감도 주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좀 걱정과 불안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교회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 인생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바둑 용어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잘 두면 좋은데 신의 한 수를 두면 좋은데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게 될 때 악수를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릴렉스 하기를 오늘도 이제 아침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눈 내리는 걸 봤는데 광주에 와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눈 언제 한번 보나 했는데 광주에 오는데 이제 펄펄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광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평화로워져라 릴렉스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만 앉아 있어도 좀 평화롭지만 솔직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역한다고 막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회 방만 나가면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 이 나라를 놓고 교회를 놓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흔히 한 말로 풍전등화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주셨을 것 같아요. 이 오전의 자리인데도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너무 나약한 것 같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르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잠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것 같죠. 그래서 거대한 악의 세력에 다 삼켜질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악의 승리로 끝낼 것 같다. 아니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생각에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한순간에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면서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법, 이 돌파구가 기도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구가 망하는 걸 막았냐 못 막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를 도왔냐 돕지 않았느냐 거기에 심판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고 흥하고 역사가 망하고 흥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 이거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됩니다. 큰 댐은 작은 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큰 댐이 큰 것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균열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작은 것들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참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왜 이래? 열심히 도끼 들고 다니면서 막 찍어대고 잠을 쫙쫙 끼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회개는 그런 은혜는 응답은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라 바꾸려고 막 날라차기하고 막 이단 옆차기하고 그러게 하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회개한 모습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잘못한 것부터 회개하세요.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잘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안 보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바꾸겠다, 역사를 바꾸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어지럽혀져 있는 슬리퍼가 보이고 아, 저거 내가 잘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옆에 못생겨 보이는 코로나 감염 시킬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처럼 보이고 밀대 들고 교회 청소하게 되고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막 와서 새벽 밀대로 청소하시더라고요. 식당 봉사도 갑자기 하고 싶고 왠지 교회 화장실 그 더러운 게 내 손으로 씻고 싶고 청소하고 싶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으면 고생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이 생각나고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접시 깨서 구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나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걸 일으키려고 합니까? 이 나라 바꾸고 여러분이 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온갖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 불안해지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나약하고 너무 연약하잖아요. 쉽게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어제도 그렇게 은혜롭게 실패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롭게 실패를 했는데 저에게 다양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좋은 피드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업앤다운이 일어나죠. 교만과 좌악을 오고 갑니다.
정말 한없이 은혜로웠던 것 같은데 또 그것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흠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조증과 우울증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좋아하다가 지적당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인데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위기의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뭐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거시적인 걸 봐야 돼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에요. 우리 때문에 낙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낙관적이게 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저는 이제 UBF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곳에 이제 리더분들이 계신데 UBF에서는 이제 목자님이라고 그럽니다. 제 이름이 승현인데 훈련명으로 이제 발금 이렇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훈련명으로 저를 부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러니까 제 포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저를 밝음이라고 하려고 했겠어요?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오면은 어둠의 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음산한 영, 막 우울의 영이 막 느껴지니까 제가 말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막 노래를 하거나 하면은 막 우울의 영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퍼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대학생 친구들하고 여러분 가보셨을 텐데 노래방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면 막 기분 좋게 부르고 저는 막 우울한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위기 다 깬다고 막 분위기 잡친다고 막 이러고 귀신 나오겠다 막 이러고 제가 우울한 사람이었거든요. 우울하고 어둡고 지금도 솔직히 그렇죠. 제 가정사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밝음이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우울하게 막 있고 하니까 함부로 이제 부르지도 못하는 거야. 어두운 사람이죠. 여러분도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밝게만 한다면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낙관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하게만 살겠습니까? 슬프게만 살겠냐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꽃미남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머리가 빠지면서 완전히 아저씨가 됐어요. 제 나이로 이제 가늠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몇 살이지 제? 예. 완전 아저씨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 훈련명대로 제가 밝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빛나는 인생, 이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 자매들이 실족을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막 제가 지나가면 자매들이 막 팍팍팍 시험 드는 거야. 막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버지 오버. 근데 이제 자매들이 실족을 안 해요. 아, 이게 너무 감사. 하나님께 막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가져가셔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셔도 하나님께 영광.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영우 목사님과 강주만 안디옥교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어려움 많이 겪는 교회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박영우 목사님과 광주 안디옥 교회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이 나라가 또 이 광주 땅이 한국 교회가 버텨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름 목회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머리만 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올라오면 막 혼자서 막 취해가지고 막 떠들고 막 그랬는데 박영우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분이시잖아요. 기도가 저렇게 생활화된 분을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목사님 하려고 했더니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아파트 어디 있다면서 거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인터뷰 같이 하자고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편안한 거야. 무릎 꿇는 그 자세가 너무 이렇게 침대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예배에 올라오는데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이 제 부족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박 목사님 기도 때문일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낫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저런 기도를 배웠으면 지금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너무 귀해요. 여러분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상이 힘이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다 그것은 결국에는 다 합력해서 선이 돼요. 이 어려움도 여러분 나중에 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나마 지금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 놀랍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제가 군대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거든요. 그리고 그 월급 얼마 되지 않지만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 후배 후임들한테도 천사예요, 천사.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온 애가 야 근데 군대 때는 어땠니 물어보니까 천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착해요, 저 착해요. 제가 예배 그렇게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렇게 사니까 이분들이 다 제가 다 못해 신앙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군대 때 제가 한때 잘 나갔던 그 얘기 쫙 해주니까 너가 그럴 때도 있었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울과 어둠과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스릴 넘치는 반전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결론이 정해져 있죠. 온갖 악이 가득하고 온갖 혼란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 결론을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면 김 빠지는 게 아니라 결론을 알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유료가 돼요. 결국 이기겠구나. 우리 편 이긴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사세요.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판세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 이겨놓으셨어요. 다 끝은 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만 똑바로 살면 돼.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바르게 살면 그 결론에 여러분이 악의 편에 서 있는지 선의 편에 서 있는지만 갈라지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역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도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 포기하고 있을 그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세요. 저도 어제 오늘 설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자셨겠지만 전 잠이 안 왔어요. 밑에서 기자하면서 팍 찍을 때는 너무 통쾌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편집해가지고 착착착 얼마 정도 조회수 나오게 착착착착 이래야 했는데 이제 제가 박제를 당하게 됐는데 목사님도 죄송한 거야. 저는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막 잘 잤잖아요.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니까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싸우고 계세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뒷동 꽁무니 쫓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싸우신다고.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령관이 아니라 주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사령관이 되셔서 앞서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쫄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만 싸운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초대교회가 박해당할 때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걱정했냐. 교회가 다 사라지겠다. 기독교인들도 그냥 박멸당하겠다. 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수 사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잖아요. 원수 사울의 영혼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원수 사울을 묶고 있는 악한 영, 율법의 영, 살인의 영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놀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굳게 붙들고 나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 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미디어 사역, 유튜브 사역하는 분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든 사람들 깨우긴 해야겠죠. 영적 각성도 줘야겠고 조회수와 구독자도 늘려가셔야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람들 불안 조장하고 막 공포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라고요. 계속해서 막 자극적인 게 막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피폐해진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는 미디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회개가 많이 필요한데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이제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목사 부부가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뭐 걸렸다 뭐 이러면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쓰고 싶겠습니까? 광주 안디옥교회나 목사 부부가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더 많이 조회수 나오고 더 많이 사람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적당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 때고 뭐 종말의 때고 어려운 때고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위기고 하니까 막 흔들어대면서 사람들한테 막 곧 죽을 것 같이 곧 망할 것 같이 막 이러면은 이게 종말론 아닙니까? 극단적인 과격한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물론 말해야 되지만 영혼도 깨워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이미 이겼다는 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듯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전혀 말하지도 않고 전혀 외치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사람들 보고 가니까 제정신을 찰 수가 있냐고요. 저는 미디어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성경을 좀 균형적으로 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면서 건강하게 미디어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어려운 때에 있는데 우리 회개가 정말 아직도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을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럼 더 회개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더 고난당하기는 싫습니다. 더 어려움 당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재명 설령돼도 막아야겠지만요. 설령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거라고. 그가 선을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그 고대의 왕들이라는 건 절대 군주 아닙니까? 사람도 그냥 파리 죽이도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소처럼 들풀먹게 만들어버리시네. 정신병 걸려가지고. 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보다 이 나라를 더 걱정하실 것이고 교회를 더 걱정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더 걱정하실 거예요. 설령 나쁜 왕 돼도 나쁜 대통령 돼도 다 여러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회개하게 하려고. 솔직히 지금 이 지경 됐는데도 회개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 정신이 못 차려. 더 얼마나 큰 고난을 줘야 될까. 코로나 줬는데도 정신이 못 차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는데 기도하는 분이고 막 그 거룩한 분이신데 문제앙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아닌데 워낙 그러니까 문제앙을 줘도 안 되고 코로나 줘도 안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어떤 더 큰 고난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회개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 숙일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하지만 너무나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참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최악은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회개할 테니 하나님 무인 10명만 봐서도 좀 봐주세요. 이 광주 안디옥교회 이 성도들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여기 봐주세요. 여기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밖에서 그냥 사고치는 인간들 보지 마시고 여기 회개하는 자들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나라 살리겠고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 살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 마음을 좀 터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가 또 뭐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내는 그래 광주 안디옥교 이 집회 때문에 한국교회 살았다. 이 민족과 이 나라 살았다는 역사의 증거가 남아지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 저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좋은 메시지 많이 전해드리실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메시지 들으시면 너무 절망하실까 봐 좀 긍정적인 메시지 전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다만 기도하며 회개하며 작은 것부터 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